자, 그리고 오늘도 예, 간단히 뭐 예, 최근에 본책 중에 또 괜찮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이야기하고 갈까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는 기술에 대한 걸쭉쓴 책이었는데, 이것 약간 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 능동적인 공부를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괜찮아요. 제가 전달하는 내용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또 책에 적혀있는 거를 그냥 곧이곧대로 그냥 적혀있는 글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해했고, 들었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이제 재해석해서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 학생들이 질문할 때, 가끔 이제 질문을 계속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좀 좋다라는 것도 가끔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내용을 아예 모르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한 게 맞냐 라는 형태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찝어줄 수도 있고,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제가 좀 찝어줄 수 있고, 근데 야, 아예 모르겠다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이해했고 어디서부터 이해 못했는지 그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냐라는 거가 좋아요. 특히 오늘부터 이제 열역학을 좀 들어갈 건데, 열역학에서부터는 진짜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좀 새로운 내용이 막 전달될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그래서 한번 쫙 적어놓고 저한테 이제 약간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괜찮은 공부법인 것 같고, 또는 문제에 대한 것도 그냥 이 문제 모르겠으니까 풀어달라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좀 봐달라. 그렇게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도 질문할 때 캡처해서 물어보는 애도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찍어서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다.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좀 고쳐지는 게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해보시고. 네.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히 복습할 건데, 특히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조금 내용도 많았고 좀 빨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고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